자, 그렇다면 이제 대체 동독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동독을 탈출하려고 한 걸까요? 그리고 동독을 탈출해서 이제 얻고 싶은 거는 이제 뭐였을까요? 근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독 정권이 이제 급진적인 소련화 정책, 소비에트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독의 당시 최고 권력자가 이제 발트 울브리히트라는 서기장이 있습니다. 이 발트 울브리히트 서기장은 이제 분단 직후에 이제 계획 경제, 농업 집단화 등을 통해서 이제 공산화를 공산화의 박차를 이제 가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시 또 울버리히트는 근로자들에게 노동 할당량을 10%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동독 주민들의 반발이 불만이 점점 커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 1953년 6월 12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잠깐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독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그런 구호까지 이제 번집니다. 시 참석자들은 이제 동독 전역에서 시청이라든지 시장실, 독일 공산당의 이제 간부 집무실을 점거하고 수많은 경찰서에 진입합니다. 다 때려 부시네. 결국 동베를린에서는 이제 유혈 사태가 이제 벌어지죠. 무섭다. 그 사태는 이제 단순히 이제 경찰로만으로는 진압할 수가 없는 상태에 다다랐죠. 그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나서겠습니까? 군대? 소련? 네, 소련이죠. 소련군이. 그래서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군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탱크가 탱크가 출동이 됐어요. 네, 소련 탱크입니다. 와. 저 피해자들도 많이 있었겠네요. 자, 그렇게 1953년도 이 민중봉기가 이제 일어난 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행렬이 계속되고 더 이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52년 이 접경지에서 이제 철망이 만들어지니까 동독 주민들이 이제 서독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동베를린으로 가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서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동독 정부는 이 탈출을 막기 위해서 해결책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독일 분단의 상징인 이제 베를린 장벽이 등장하는 거죠. 아, 베를린 장벽. 동독 정부는 1961년 8월 13일 서기장 발트 울브리히트의 지시로 전국의 군부대와 청년 동맹이 비상동원되어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베를린 장벽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철조망이네. 철조망. 철조망으로 급하게 둘러친 다소 엉성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는 거죠? 비웃고 있는 건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건가? 다음 사진을 볼까요? 뭐죠? 저기 막 서로 이제 가족이나 친척들을 향해서 이제 손을 흔드는 모습 보이세요? 네. 아기 안고 맨 오른쪽에 있는 중년 여성은 지금 뭐라고 있죠?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네, 그렇죠.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서라도 친척이나 가족들, 친구들 상황을 이제 관찰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자, 이제 그렇다면 동독 주민들의 탈출 행렬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사실 베르네스 장벽이 만들어지자마자 곧장 탈출은 이제 시작됩니다. 그냥 점프하네요. 총을 거꾸로 맨 채 철조망을 뛰어넘는 이제 동독 군인의 사진입니다. 군인이구나. 자유로의 도약이라는. 교과서에 많이 봤던 사진인데요. 네, 제가. 그렇죠. 네. 그 베를린 장벽이 이제 세워진 게 8월 13일인데 이제 그 15일 날 철조망을 넘어서 수도로 향하는 이 찰나의 모습이 이제 찍힌 겁니다. 오히려 군인들은 좀 탈출하기 쉬웠겠다. 근처에 있었으니까. 근처에 있어서. 경비하는 척하면서. 그렇죠. 자, 다음 사진 또 볼까요? 어? 이제는 진짜 이게 점점 네. 높아지는 거네요. 이쪽은 서쪽이니까 장벽 넘어 이제 아파트에 사는 친척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보기 위해서 저기 막대기를 딛고 짧은 대화를 하려고 하죠. 사실 할아버지가 20살 때 동독에서 탈출해갖고 서쪽으로 넘어왔어요. 어떻게 탈출하셨죠? 그때는 아직도 베를린 장벽 세우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었거든요. 서쪽으로 넘어와서 돈 벌고 그것은 이제 가족한테 보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이게 장벽이 치우겠다고 해서 그게 생긴 다음에 엄청난 충격을 입었죠, 우리 할아버지가. 앞으로 가족을 영영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되게 슬펐어요, 할아버지가. 그 이산가족이 되신 거네요. 못 보잖아요.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낱 벽돌로 이제 만든 담에 불과했지만 탈출자들이 생기니까 그에 맞서서 더 많은 장치를 만들 수밖에 이제 없었던 것이죠. 점점 튼튼해지는 거죠, 지금. 네. 그 대체 어떤 방법으로 탈출했을까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와, 영상이 있어요? 네, 밑으로 가야지. 어머. 뭐야? 뭐야?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 왜?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려고요? 할머니. 뭐야? 어떻게 조마조마해. 믿기지가 않아요. 와. 자, 이제 왜 이렇게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탈출을 했을까요? 자, 이제 이 건물은 이제 베르나우 거리에 있는 주택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의 바깥에는 바깥선 서도 서베를린이고 그 건물은 동베를린에 속하는 거죠. 아, 그 건물대야 다 진짜. 그렇죠? 예. 아, 유일한 탈출구네요. 네, 그렇죠. 장벽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직 완전히 이제 봉쇄를 못한 상태니까 그 건물의 벽을 다 이제 벽돌로 창을 다 막고 문을 다 막는 방식으로 와. 벽이 장벽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직 동독 군인들이 그 건물을 봉쇄하기 전에 그 건물에서 서베를린 쪽으로 뛰어내리는 것이죠. 근데 감동적이었던 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네요. 무사히 네네. 잘 탈출할 수 있게.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한 5,075명 정도. 와, 5,000명이. 탈출을 이제 계속 힘들게 하려고 장벽이 계속 더 단단해진 거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 아까 봤던 가시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이제 단단한 콘크리트 장벽으로 이제 변해갔던 것이죠. 그 당시 베를린 장벽의 길이와 규모를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경계에 세워진 장벽은 약 43km였어요. 높이 3.6m의 콘크리트 장벽이 106km가량 뻗어 있고 나머지 49km는 철조망이 세 겹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와. 보통 이제 오해하는 것이 베를린 장벽이 그냥 외벽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네. 말씀드린 거죠. 이게 외벽입니다. 우리가 3.6m 콘크리트 벽이라는 게 바로 이 외벽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도로 순찰대가 또 있고요. 그다음 탐조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탑이 또 이렇게 있고요. 감시탑이 한 302개. 그 다음에 이제 127km에는 전기가 흐르는 전기 감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군견이 한 500마리가 야. 순찰을 돕고 있고요. 맨 마지막이 내벽이라는 겁니다. 내벽. 전혀 몰랐어요. 벽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 콘크리트 벽 한 겹인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제 보통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건 주로 외벽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계속 단단해져 갔다는 거죠. 그럼 이 장벽을 그러면 서독하고 동독이 합의하에 어쨌든 진 거죠? 아니죠. 동독이 일방적으로 한 그렇죠. 동독 일방적으로. 아. 근데 웃긴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거기 살던 사람들 너무 안쓰러워요, 진짜. 서독 사람들도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요. 동독도 황당한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너무 일상에서, 주거지에서 한 마을인데 한 마을이 갈라져 버리고 원래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동베를린에 속하면서 교회를 못 가고 분단과 냉전이 일상에서 이렇게 일상의 삶을 완전히 갈라지게 한 것이죠.